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카톡 아이디로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부침줄을 할 경우에 1절과 2절, 물론 가사가 다르겠죠. 하지만 가사의 음절이 줄어들고 가사 길이가 늘어날 경우에는 부침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에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절 가사 보십시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그리고 2절 가사 푸르던 잎 단풍으로 곱게 물들면 여기 부분 부침줄 걸려 있는데 얼굴을 스쳐 2절 가사는 곱게 물들면 자, 이 부분과 바로 아래 부분 보십시오. 몹시도 그리웠거나 그 다음에 2절 가사 고이 간직하렸더니 자, 이 부분 자, 그러면 제가 1절, 2절을 한번 풀어볼 테니까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1절 2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밑에 몹시도 그리웠구나. 2절 자,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자, 중요한 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모니카를 불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가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기로서 가사를 전달하는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침줄이 붙어 있더라도 우리가 연주할 경우에는요. 가사를 따라간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사를 따라간다. 다시 설명할게요. 비록 부침줄이 걸려 있더라도 악기를 가지고 가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부침줄은 가사를 따라간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얼굴을 스치면 부침줄이 있는 그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 하지만 1절 가사는 물론 오선보하고 똑같지만 2절 가사는 곱게라는 두 번째 곱게라는 부분이 부침줄과 같이 절로 하나씩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2절 가사를 하실 때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도 보세요. 몹시도 그리웠구나 1절 가사 아시겠죠? 2절 가사는 위와 똑같죠? 고이 간직하렸더니 오선보나 숫자보에 있는 부침줄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트레몰로 하모니카가 잘 된다면 이런 난해한 구간은 트레몰로로 처리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연주할 때 부침줄을 조금 둔하게 연주하고 싶다 하시면 트레몰로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트레몰로 주법이 잘 된다면 이런 식으로요.
밑에도 약간 융화가 되죠. 붙임줄의 어떤 표현 자체가 조금 융화가 돼서 연주를 하실 때는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말로서 가사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 하모니카를 연주 시 붙임줄은 가사를 따라간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